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 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산책하기 63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곳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기도문, 여러분 잘 아시죠?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는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은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버전과 마태복음 6장의 버전과 누가복음 11장의 버전,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참고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거의 기록 연대가 비슷합니다. AD 8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먼저 기록했는지, 다시 말해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되었는지 누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는지 서로 논란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 기록되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하면서 어떤 게 먼저다, 어떤 게 더 오리지널리티, 원초성을 갖고 있는지 따져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누가복음의 버전의 경우는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마태복음은 사실 조금 긴데 누가복음이 조금 간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간단한 누가복음의 버전이,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 먼저 기록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복음다운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다운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누가의 의도 혹은 누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성령의 의도를 알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이러한 동기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 좀 특징적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요한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여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걸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나오는 그 구절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시던 중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황이 조금 다르죠. 마태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시던 중에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설명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같이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그런 정황에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요청받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특이한 것이 마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버전에는 그냥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누가의 독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라는 그런 말이 불필요한 말이 아니었는가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아니면 마태 독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라는 말이 필요한 말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누가복음은 그냥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 우리 영혼의 아버지, 참된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외롭거나 두렵거나 쓸쓸할 때, 괴로울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며 그 아버지의 도우심을 명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위협하지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의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늘 아버지로 여기시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늘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아버지로 가까이 하시고, 아버지를 섬기시고, 아버지를 공경하시고,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평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고 죄를 지으면 우리를 욕하고 또 하나님도 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겠지요. 하나님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하겠지요. 우리 때문에, 우리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하기오스 구별된 것입니다. 이 땅과 구별된 것입니다. 이 땅의 삶과 구별된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행실을 할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정결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큰 은총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복 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땅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나라는요, 이 바실레아라는 이 나라라는 말은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통치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나라를 이곳에도 임하게 해야 됩니다. 저 천국에서 누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곳에서도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이곳이 천국이 되어야 되며 이곳이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그러한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내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의 뜻이고 의도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는 모든 사랑하는 종들에게, 백성들에게 큰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